자, 오늘도 육조단경 보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지식이여, 안가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 100페이지가 너무 많이 나갔다. 네, 90페이지. 자, 이에 인종이, 인종법사가 나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고, 나를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하니 드디어 내가 보리수하에 동산 법문을 열게 되었느니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조 홍인 스님이 계셨던 고산을 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산 법문을 열었다. 이 말은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본인은 육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더벅머리 총각으로 숨어 있었던 거죠. 깨닫고 난 뒤에 숨어 있었다,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정식으로 육조가 되어서 오조 스님의 동산 법문을 이어받게 되었다. 내가 동산에서 오조 홍인 스님 문화에서 법을 얻은 후 가전 신고를 모두 받으면서 목숨이 마치 신라태 달린 듯 했더니 금일 사군 도지사와 관료와 승리 비구니 스님들과 도속, 중국에는 도관들이 많아요. 그 노자 장자 계열의 도교를 믿는 거기에 종교인들, 그거를 도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육조 스님이 이 법문을 할 때 관료들과 스님들과 또 도사들, 도에 속하는 도교의 도사들, 그리고 유교의 학사들, 지금 유교는 좀 빠졌지만 그분들이 한 1,000명 이상이 지금 다 모인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분들과 더불어 이와 같은 모임을 함께 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누겁의 인연이 아니라 지난 오래 쌓여온 그 세월의 인연이 아니겠느냐. 또한 이것은 과거생 중에 제 불에 공양하고 함께 선근을 좋은 인연을 심었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돈교의 법을 얻는 인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육조회능의 가르침을 돈교라고 해요. 돈교와 짝이 되는 말이, 돈교의 반대말은 점교. 돈교, 점교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돈자는 적각이란 뜻이에요. 적각. 단박에 적각. 점이란 말은 점차로. 적각 깨닫는 가르침. 이 돈교고, 점교란 말은 차츰차츰 배워가는 가르침.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육조회능 스님의 종지, 육조회능의 종지를 돈교의 종지, 어떤가는 가르침. 육조회능 스님이 조계에서 살았으니까 조계 종지. 조계 종지는 무엇인가? 자성이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자성. 자는 자기 스스로, 성은 본질. 내한테 있는 본질이 부처다. 자성이 불이다. 요게 조계 종지예요. 육조의 종지. 그러면 자성을, 자기 본질을 깨닫는 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무슨 공부를 배우러, 저기 경상도에 합천 해인사를 가서 배운다. 그러면 거리가 있잖아요. 이래 되면 점교예요.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자성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이잖아요.
회인사 갈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의 본질이 내한테 있어요? 어디 남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본질을 깨닫는 거는 이건 시간이 안 걸리고 거리도 필요 없다. 시간 거리가 필요 없다. 이게 단박에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단박에 깨닫는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지금 6조 회능에 이 조계 종지라고 하는 자성이 곧 부처다. 이거를 만약에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불교에서의 가르침의 가장 키포인트는 모든 존재는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본질이고 하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본질과 현상을 지니고 있다. 한번 복습하십시다. 할 때마다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본질을 대성불교의 기초를 세운 마명조사라고 하는 분이 대성귀신론이라고 하는 책, 원효가 제일 좋아했던 책, 대성귀신론에서 본질을 진여라고 불렀어요. 현상을 생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원래는 하나다. 하나다는 말을 일심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원효사상은 일심사상이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교에서 보는 이 세계는 한 개 마음인데, 한 개 마음이 본질의 측면과 현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에 있는데, 여기 문화재단 세우신 성천 선생님, 항상 예전에 말씀하실 때, 여의도 주민들은 반달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의도가 생긴 게 반달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요쪽은 한강이고, 요쪽에는 색강이 있잖아요. 색강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꼭 반달은 반달이 약간 도톰한 반달. 송편 같은 반달. 그래서 여의도를 반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달 주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약간 도톰한 이런 반달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도톰한 반달이 있으면, 우리가 경험상 반달이 이렇게 보이는데, 밤하늘에, 나머지가 달이 이렇게 있는 거, 안 보이지만 있는 거 알지요? 맞습니까? 반달을 보면, 요 나머지가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요 보이는 것을 현이라고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을 은이라고, 숨을 은자. 그러면 반달을 보면 드러날 현, 숨을 은이 있어서 우리는 은현이 동시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비록 안 보이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의 실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세계의 실상을 은, 현, 동시 이렇게 불러요. 숨어있는 부분하고 드러난 부분이 동시에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반달이에요. 그 반달은 드러난 부분, 햇볕에 반사되어 가지고 빛나는 부분하고 햇볕에 반사 안 되어 가지고 숨어서 안 보이는 부분, 은, 현, 동시. 이것처럼 인간도 은, 현, 동시다.
그러면 드러난 부분은 여러분 저 몸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저 몸은 드러난 부분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있잖아요. 제 정신은 여러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못 보죠. 제 정신은 은 숨어있는 나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 몸은 드러나 있는 나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몸과 정신 하듯이 육체와 정신 하듯이 몸과 마음 하듯이 드러난 몸하고 숨어있는 정신이 함께 있어서 은현이 동시라서 이거를 합쳐줘야지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숨어있는 부분을 본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진여라서 숨어있는 부분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제 정신이 여러분은 제 정신을 볼 수는 없지만 근데 묘하게 이걸 한번 잘 관찰하면 제 정신은 안 변해요. 지금 이런데 또 시간이 지나도 또 이렇고 또 이렇고 그래서 이걸 체험을 해보면 아 정신은 안 변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안 변한다고 진짜라는 말 진실되고 여 같다는 거 같다는 말은 안 변한다는 거. 그럼 어제 마침 제가 저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말의 명화 시간에 10개를 하대요. 그래서 그 지금은 다 둘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주연 배우가 그 모세로 나오는 찰톤 헤스턴. 여러분 찰톤 헤스턴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젊은이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배너에 나왔던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세로 나오고 그리고 같은 형제로 자랐는데 이집트의 왕인 람세스 율브리너가 람세스로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숙명적인 어떤 대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하이라이트가 저는 다 못 보고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대. 그래서 다 못 보고 그 마침 그 3부의 하이라이트 부분 봤어요. 모세가 시나이산을 가서 거기서 화염이 막 솟아오르는 붉은 구름이 막 껴서 화염이 솟아오르는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신이 저기 계시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으니까 가서 봐야겠다. 가서 신을 보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는 신을 봐야겠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나이산 다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뭐 떨기나무가 있는 거기에 그 부분이 환해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대화가 신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빛이 나오는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신의 명령을 받아서 이집트에 가서 그 동족들을 구해오는 사명을 부여받는데 그 대목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러면 가서 신의 뜻을 동포들한테 전해가지고 같이 나오자고 해서 주합을 시켜서 나오자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신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물어보면 그래서 신의 이름이 뭐더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신에게 내가 사람들이 내가 신을 만났다 이러면 그럼 신의 이름이 뭐더냐 하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그 신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나의 이름은 신의 이름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신의 이름이 진여예요. 진여. 신은 이름이 영어로 나오는데 I am that I am. 나는 그 자막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나다 이렇게 그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I am 음미해 보세요. I am that I am.
이거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 하나뿐이다 이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게 진실된 존재는 항상 여여하다. 갖고 갔다. 나는 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본질 현상이 있어서 진여가 있고, 진여는 지금 말하면 정신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 일반 교양으로 지금 강의 들으셔서 제가 여러분한테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정신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시죠? 예. 예. 이거 원래 불교에서는 본심이라 그래요. 본심. 본래 마음이라고 불러요. 본심. 여기 자성이, 본심, 지금 정신 다 같은 말들이에요. 선에서는 자성이라고, 특히 육조 해능은 자성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본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생멸은 본심에 반대되어서 자꾸 변화하는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 갈대 같은 마음. 그래서 이건 그냥 되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감정이에요. 생멸하는 것은 생각 감정들이에요. 생각 감정은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존재의 이 세상의 실상이 뭐냐, 숨겨져 있는 부분하고 드러난 부분이 동시에 같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드러난 부분만 본다. 반달 보듯이. 근데 경험이 쌓여서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반달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같이 다른 둥글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생멸과 진여가 있는데 생멸은 보는데 사람들이 진여는 눈에 안 보여서 놓친다. 그러나 이 둘을 같이 봐야지 보름달 같은 일심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에서 말하는 이 존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들어요. 처음에는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데 여러분 자꾸 배워서 자꾸 듣고 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면 밤하늘에 달을 보다가도 진짜 저게 반달만 보이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부분도 있어 하고 보면 달무리처럼 저렇게 그 부분이 그냥 밤하늘하고는 다르게 살짝 이렇게 흔적이 또 보여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 정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육체와 생겼다 사라지는 생각 감정, 육체와 생각 감정을 나라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살다가 아니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히려 진여라고 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여여한 것이 있다는 걸 살다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놓으면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요. 그 씨가 뿌려져 있다가 언젠가 삭이 터. 그래서 어느 날 바람이 불면 그 삭이 제법 커가지고 바람이 불면 싹 흔들리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이제 우리를 불러요. 영감이 이제 안에서 싹이 터서 그게 자라서 영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이게 정신이지.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관념이 나는 내 정신을 자각 못해라고 믿고 살아버리면 자각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믿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교도 참선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는 누구냐? 육체와 생각, 감정, 오케이, 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건 반쪽이야. 나머지 반쪽은 보이지 않는 정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정신을 발견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기 정신을 발견한다. 자기 정신이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성, 본심, 정신 했잖아요. 그러면 자성 줄여서 성, 본질성자, 본질성자. 자기 정신을 한번 발견할 때가 온다. 자기 정신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조의 가르침은 뭔가? 여러분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는 게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죠? 그죠? 근데 눈 자체는 물질이죠? 물질이 저를 보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눈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맞죠? 그러면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할 때 이게 제가 직지, 직, 곧바로 지, 가리킨다, 직지, 인심, 사람의 정신을 곧장 제가 가리킨다. 직지, 인심. 자,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해야지. 여러분, 예. 예 한 개, 여러분의 정신이에요. 지금 예 한 개. 뭐가 예 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예 하겠어요? 물으면 즉각 예 하지요? 예. 요 책에 아까 우리 지나간 시간에 했잖아요. 물을 마시매, 물이 차고 더운 거를 아는 것. 그게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따뜻하네. 네, 지금 여기 페퍼민트 차예요. 기가 막히게 맛도 알고 물의 온도도 지금 마시자마자 뜨겁진 않아. 조금 식어가지고. 그렇지만 아직 차지는 않아요. 상온보다 높네요. 제가 귀신같이 안다 이거예요. 무엇이 아느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의 정신이 즉각 알아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더우면 제가 옷 벗었잖아요.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마려우면 화장실 갈 줄 알고, 무엇이 아느냐? 이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직지인심, 지금 예 하는 그겁니다 하는 게 직지인심이고, 여러분이 이거요 하고 알아채면 견성. 견성하면 성불이에요. 부처예요. 다시 말하면 요 부처라는 말은 뭐가 부처냐? 예 하는 그것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사리만 남아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정신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깨닫게 되면 그 정신은,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은 안 죽는다 이거예요. 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정신은. 소녀 때 마음 그대로지요? 예? 교장 선생님. 소녀 때 마음 그대로지요? 오늘 지금 여기 여의도는 오래돼가지고,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요 시범 아파트 단지 지나오면 수목이 그렇게 울창해요. 나무가 커요, 여기가. 여기 이 동네가. 아이고, 무슨, 자몽년이 그냥 피어가지고 막 그냥 막 정말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막 떨어지고 그 사이로 이제 막 피어나는 지금 라일락이 여러분 미스킴 라일락 그 라일락이 그 향기가 끝내주잖아요. 뭐가 맡아요? 제가 노력해서 맡아요 아니면 저절로 맡아요? 저절로 맡잖아요. 왜냐? 부처가 맡아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도 현상이 있고, 뭔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 감정 같은 마음, 현상이에요. 근데 나한테도 본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가르쳐 준다. 육조 해능선 같은 분이 무엇이 본질인가?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다 이 말에 준비된 사람은 딱 걸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연으로 육조당경을 공부하는 인연으로 만약에 여기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한테 반달이 드러난 부분하고 숨겨진 부분이 있듯이 저한테도 드러난 현상에 나가 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연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이 정신에 숨겨진 나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현상의 나가 진짜일까요? 본질의 나가 더 그러니까 비중이 변해가는 변화는 믿을 수 없이 변해가는 현상의 나가 더 나에 가까울 오리지널일까요? 아니면 그 변하지 않는 정신의 나가 더 오리지널일까요? 정신이 나죠. 왜냐하면 정신이 지금 현상인 육체를 움직이니까 실제 주인은 정신이다 이거예요. 현상은 지금 뭐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 사고 나서 다리 하나를 뭐 잘랐다 하더라도 까딱 없잖아요. 육체는 손상을 입어도 정신은 까딱 없잖아요. 정신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정신을 표현한 것을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에서 공이라고 불러요. 공성, 공. 현상을 여러분 현상을 반야심경에서 대표적으로 색이라고 부르고 색은 모양을 가진 물질 같은 거 물질. 본질을 공이라고 불러요. 왜 공이라고 부르냐? 여러분 정신이 모양이 있어요? 모양 없죠? 크기가 있어요? 없죠? 선생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선생님 정신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선생님이 몸이 남자라고 해서 정신도 남자일까?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정신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조금만 더 자세히 관찰하면 지금 강아지가 여기서 쫄래쫄래 강아지가 멍멍하면 강아지가 멍멍하는 강아지의 정신하고 강아지의 육체를 움직이는 그거하고 인간을 움직이는 이 정신하고가 자세히 관찰하면 차이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화엄경이라는데 첫 마디에 부처가 깨달았더니 이 본질을 일체 중생이 동물조차 완벽한 상태로 다 가지고 있구나. 아 놀랍다. 이런 대목이 바로 화엄경 첫마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더니 있는 줄도 모르다가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착안을 해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육조스님 그러잖아요. 지금 1000명이 넘는 이런 그 도지사와 관료와 또 비구니 스님들과 도속, 도사들, 도관에서 도를 닦는 도사들과 유학자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육조당경을 같이 공부하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전생에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연이냐. 이번 생에 종교로서 이 책을 다 대한 게 아니라 그냥 틀레 교황 감옥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저한테 이제 자꾸 설득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느 순간에 나도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은 보세요 공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반야심경에 공이라고 해놓고 색과 공이란 거 아시겠어요? 모양을 가진 것은 현상이고 모양을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본질이다 해서 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을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부정불감. 증가하지도 않고 불감. 감소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정신이 더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겠어요? 모양 없는 이것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뭐냐면 절대예요, 절대. 우리의 본질이 절대예요. I am that I am 하는 그거예요. 성경에도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이에게 내가 다 들어가 있다.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 있어요? 본질로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예요. 그러면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고 또 불구 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무엇이? 정신이.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은 여러분 본질은 현상에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에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페인트가 정신에 묻을까요? 지금 여러분 정신 있죠? 거기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이게 묻을까요? 안 묻죠? 거기다가 불 붙인다고 불 붙을까요? 물 뿌리면 젖을까요? 제가 한 번씩 그 숯가마를 예전에 갔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숯가마. 숯가마에 그 숯이 빨갛게 타는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가끔 있잖아요. 나가면. 거기 툭 앉아 있는데 분명히 지금 저 불이 내 정신 속에 있는데 내 정신은 안 뜨거운 거예요. 내 정신은 한계가 없어서 크기가 없어서 자기 정신을 느낄 때는 이 정신이 이 공간에 이렇게 다 차 있어요. 텅 빈 공간에 충만해 있어요. 정신이 그걸 또렷하게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정신 안에 그 빨간 숯덩이가 몇백도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거기에 이렇게 빨갛게 타고 있는데 그 열기는 좀 떨어져서 내가 속긴 하지 쬐긴 하지. 근데 내 정신 속에 숯이 있는데 내가 내 정신이 안 뜨겁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멀쩡하게 서있을 지금은 정신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 상태로 죽는다 그러면 정신은 없겠죠. 육체만 남겠죠. 육체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화장하잖아요. 멀쩡한 인간인데 정신이 있으면 조금만 해도 뜨거워 난리가 나는데 그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냥 물질인 거예요. 그냥 타고 끝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우리들도 웬만하면 화장하잖아요. 요즘은 화장이 대세잖아요. 매장보다. 그러면 죽을 때는 안 뜨겁다 이거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뜨겁다 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정신 하나가 있고 없고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이 정신의 발견이, 정신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해.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잖아요. 제가 가끔 지나다니는 서대문 고가도로 타고 가면 거기 용문 고등학교인가? 그 있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 같아. 그래서 보라고,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큰 그 옥상에다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탁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이 정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걸 사람마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육체보다도 더 자기에 가깝겠죠. 육체는 죽지만,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고 제가 이제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도 본질이 있다. 여러분. 나한테도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현상도 있고 본질도 있다. 나도 은현 동시다. 나타난 부분과 숨어있는 부분이 동시다. 나타난 부분은 현상으로서의 나다. 숨어있는 부분은 본질로서의
나다. 근데 현상의 나는 자꾸 변해가서 그것이 기한이 짧다. 그런데 본질의 나는 I am that I am 이라고 신이 말씀하시듯이 이 본질의 나는 계속 똑같다 이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라고 한다. 여러분 타타타 말 들어보셨어요? 노래에 타타타 있잖아요. 이게 여여여거든 인도말로. 여여여 갖고 갖고 갔다. 뭐가? 정신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이 지금도 완벽하고 어제도 완벽했고 정신은 지금도 완벽하고 내일도 완벽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해볼게요. 음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본질이다. 음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본질이다. 본질은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없다. 나는 더러워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더 깨끗해질 수도 없다. 이런 상대로부터 벗어나 있다. 초월해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원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육조 단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나는 본질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본질이다. 그 본질은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을 수도 없다.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여여여 타타타다. 그러면 여러분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현상으로부터 보세요. 나는 본질이다. 나는 따라서 현상을 초월해 있다.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잘나고 못난 거 이런 건 다 현상이에요. 나의 본질은 그 현상으로부터 초월해 있다.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믿기 시작하면 이런 책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믿기 시작하면 나는 본질이다. 이 본질은 모든 현상으로부터 초월해 있다. 해탈이에요. 해탈.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부러움은 지는 거다 이런 말 있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저기 우리 강생님 아드님 두 분 계시는데 천하에 참 잘난 아들 두셔가지고 정말 뭐 그 어떤 한국인이라도 그 정도 잘나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볼 때마다 부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누군가 부럽더라고. 부러운데 한 생각 딱 거기서 부러울 때 한 생각을 딱 돌리니까 나는 누구인가? 현상으로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부러워요. 근데 나는 본질이에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한 줌 잿가루예요, 여러분. 이 꿈이에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현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조금만 눈이 예리하면 여러분 본질의 현상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가르침. 이건 뭐냐면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면 세 가지 딱 법의 도장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면 첫 번째가 재행이 무상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상하지 않나요? 이것을 현상 속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본질은 안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현상을 보면 이거는 싹 변하고 있어요. 뜬 구름 같아. 어느 정도 빨리 변하는가? 여러분, 소리 변화 한번 느껴보세요. 찰나가 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네. 소리가 이렇듯이 생각, 감정, 알고 보면 육체도 시각 몇 초 계속 변해가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일체가 다. 그러니까 재라는 말은 모든 이런 뜻. 재행, 모든 행위가 무상하다. 본질에서 보면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행 무상이고, 두 번째가 이때 법은 영어의 싱이에요.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법이라 불러요. 불교에서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 모든 현상의 것들,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은 무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기라고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소리가 지금 자기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나는 안 죽을래 하고 내가 그러나요? 소리가 무아다. 이 말 이해되세요? 알고 보면 소리만 무아가 아니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들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 사라져서 영원 불변하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본질에서 보면 모든 현상이 그렇다. 세 번째가 그런데 나타났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것을 내가 집착해서 잡으면 고통이 된다. 여러분, 고통이란 것은 어뢰이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것을 내가 욕심을 내고 여기에 집착하면서부터 고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의 가르침은 뭐냐? 여러분, 육조의 가르침은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육조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을 육조회능이 앞에 나왔어요. 육조회능이 깨달았을 때 제일 처음에 나무 팔러 여간에 갔다가 나무 짐을 다 부려놓고 돈을 받고 나오다가 여관이니까 어느 손님이 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금강경인데 가만히 그때까지 경의 이름도 몰랐어요. 한 구절에 육조가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구절에 그 구절이 뭐냐?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응 무소주 이생기신. 응 마땅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지 말고 머무는 바 없이 요즘 말로 하면 집착하지 마땅히 집착하지 말고 이 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내는데 집착하지 말고 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안 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마음을 일으켜요. 생각도 하고 감정도 하고 그냥 다 해요. 하는데 살아가는 것이 곧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딱 하나 집착하지만 말고 집착. 여러분, 인간이 본질에 집착할까요? 현상에 집착할까요? 현상에 집착하죠. 사람마다 집착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사람마다 집착하는 거 다르죠. 지금 정치가들은 지금 곧 다가올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그 집착이 끝내주죠, 그죠? 돈 많은 사람 사업하시고 뭐 재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그 돈에 또 엄청난 집착을 또 하지요. 사람마다 다르죠, 내용은. 자, 하여튼 저는 스페인에서 유학해가지고
스페인 속담에 까다 로꼬 곤수 때마 미친 놈마다 주제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미친 놈마다 주제가 있다. 우리 다 미쳐 있지요. 조금씩은 다 주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이 살아라. 그거를 집착하면 일체가 집착하면 고통으로 변한다. 아, 원리는 간단하지 않나요? 진짜 간단한데 여기다가 삼법인인데 대승불교 넘어오면 사법인이 돼요. 사. 대승불교에는 추가해요. 열반 적정. 열반이란 말은 니르바나라는 인도 말을 엄력한 거예요. 그대로. 열반. 열반의 내용이 고요하고 정은 이것도 고요하단 말이네. 적정, 고요하다. 뭐가 고요하냐? 집착하지 않는 거. 집착하는 마음이 고요한 거. 여러분, 인간 삶에 간단한 거 아니에요? 현상에 집착하면 고통이고 그 집착하지 않으면 열반 해탈이에요. 진짜 간단하지요. 근데 이거 말은 쉬워도 어렵지요. 실천이 어려운 게 지금 이 말이라서.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오늘의 메시지 저 따라해 보세요. 현상에 나도 있고 본질에 나도 있다. 현상의 나는 조금 덜 나다. 본질의 나가 조금 더 나다. 예, 그러면, 그러므로 나는 본질이다. 본질은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 나는 이미 해탈해 있다. 나는 이미 자유다. 여러분, 그 승천 아카데미에서 예전에 제가 지금 우리 윤 실장님처럼 저 자리에 있을 때 여기서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고 그리스 여행을 같이 갔었어요. 그 그리스 신화를 강의해 주신 교수님하고 우리 수강생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때 가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 같이 가신 분 안 가셨어요? 그때 안 가고 그 후에. 아, 그 후에. 예, 하여튼 뭐, 자, 여러분, 크레타 섬이 있거든요. 크레타 섬이 뭘로 유명하냐면 카잔차키스, 히라빈 조르바를 쓴 카잔차키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크레타 섬의 거기에 공항 이름이 카잔차키스 공항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에 언덕맞이에 카잔차키스 이 대작가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나무 십자가 하나가 딱, 그리스 정교회잖아요. 아주 소박하게 나무 십자가 하나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묘비명, 카잔차키스 묘비명. 뭐라고 딱 석 줄이에요. 아쉽게도 그리스어로 적혀 있더라. 내용이 뭐냐면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첫 줄이.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 현상에 바라지 않으면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두 번째가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내가 바라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 번째가 나는 자유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두 번째가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세 번째가 나는 자유다. 여러분, 바라는 것하고 두려운 것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왜 사요? 주식이 오르는 걸 바라해서 사지요. 그럼 주식을 사서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막 떨어져요. 바라면 두려움이 생겨. 주식이 떨어지면 막 두려워. 이해되죠? 바라는 거하고 두려운 것은 딱 같이 묶여져 있어요. 바라는 게 있으면 두렵기도 해요. 자식 사랑 바라면 자식의 안위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우리가 하지요.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것은 여기 억무소주, 주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주자를 많이 써요. 주, 주는 머문다란 말이잖아요. 무엇에 머무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신이에요. 나의 본질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이 현상에서 자식이나 명예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요즘 손녀한테 조금 주관해. 그러니까 이 정신이 현상에 어디에 가서 욕망하면서 집착하는 순간 주하는 거예요. 정신이 자기가 정신인 걸 까먹고 현상에 집착하는 순간 현상에 주해요. 정신이 차원이 떨어져서 현상에 주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어가지고 옮겨 다니는 중이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집이고 정신이 집을 나가서, 여러분 집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탕아, 집 나간 거지아이. 탕자라고도 하고 법화경에는 궁자라고 해요. 거지아이. 법화경에는 거지아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탕자라 그러잖아요. 집 나간 정신이, 자기가 정신인데 정신의 집에 있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현상계에 집착하다가 현상계에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여기서 전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걸 잊어먹고 있는 상황, 이게 인간 실존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고통이, 모든 고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그 진실을 지금 성경이나 불경이나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꾸는가, 바로잡는가? 딱 하나, 내가 정신인 것을 깨닫는가. 내가 정신임을, 여러분 본래 정신이에요 아니면 노력을 해야 정신이 돼요? 노력하면 점교가 되고, 본래 정신이라는 걸 깨달아버리면 그 자리가 돈교가 되어버려요. 육조는 돈교를 가르쳐요. 점교 상대 안에 육조의 라이벌이었던 신수스님은 점교였지요. 부전히 틀고 닦자 그랬잖아요. 근데 육조는 한 물건도 없는데 뭘 틀고 닦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현상과 본질이 차원이 다르다고 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현상하고 본질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본질이란 걸 깨닫는 순간 현상은 전부 여러분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일체계고라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몽이라고 불러요.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한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고통이다. 본질 입장에서 보면 현상이 몽이다. 여러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세요? 그 일본 교토 가보면 신의 한복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부인이 있죠. 그 부인은 다행히 도쿠가와하고도 친해가지고 히데요시가 멸망해도, 히데요시의 애첩과 아들은 다 죽지만 본부인은 살아남거든요. 그 히데요시의 본부인이
지은 절이 교토에 있어요. 되게 예뻐요. 그 정원은 일본에서 아주 최일류가 그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고대사예요. 고대사. 고다이지. 교토 한복판에 있어요. 고다이지를 가봤더니 고다이지가 뭘로 유명하냐면 봄에는 벚꽃이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좋은데 저절은 뭘로 유명하냐면 교토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봄, 가을 그 시즌에 벚꽃 피고 가을에 단풍 별 때 그 안에 연못에 불을 켜놔요. 불을 켜요. 밤에. 그럼 보세요. 절인데 연못이 있어. 그 딱 들어가면 그 벚꽃이 요즘 같으면 확 그 벚꽃이 불빛 받아가지고 연못에 쫙 비추면 기가 막혀요. 낮보다도 훨씬 더 몽환적이야. 그거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 절에 딱 대웅전에 딱 들어갔더니 입구에 여러분 신발 벗는 신발 벗고 들어가거든요. 신발 벗는 입구에 큰 하여튼 이만한 하여튼 큰 거에다가 몽자 하나가 딱 크게 이 몽자 하나가 딱 그려져 딱 글씨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약간 임팩트가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 불교에서 대웅전 들어가는 딱 거기 신발 벗는 거기에 크게 몽자 하나가 딱 이렇게 쓰여 있는 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몽이다 이거예요. 이게 꿈이다 이거예요. 근데 꿈이기만 하면 허무한데 다행스럽게도 이 꿈인 걸 아는 정신은 현상은 꿈인데 정신은 불생 불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쉬려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쉬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본질이다. 본질이다. 본질이 꾸는 꿈은 현상이다. 근데 그 현상의 꿈을 깨면 본질은 영원하다. 그래서 내가 본질인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상에서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난 본질이기 때문에 현상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본질이라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부정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아 무엇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나는 본질이다. 본질은 영원하다. 따라서 현상에서의 모든 근심 걱정은 그것으로 끝이다. 꿈속의 일이다. 이게 지금 6조 단경의 6조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6조 회능이 25살 때 이걸 깨닫고 푹 익혀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40살부터 가르치다가 이제 뭐 가셨는데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멀쩡하게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조계라고 하는 중국 남부에 조계라고 하는 그 계곡 조시 문중이 모여 사는 개울가 조계예요. 조조할 때 조자 그리고 계곡 계자 조계 조계에서 살아서 조계대사 육조해능 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지금도 멀쩡하게 육신이 완전히 멀쩡하게 또 이렇게 조계에 남화선사라고 남화선사의 본당에 딱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상계사 가보셨어요? 하동 상계사, 상계사, 그 뭡니까? 화계마을 있잖아요. 화계마을 쑥 들어가면 그 안에 상계사 있잖아요. 그 상계사에 이번에도 저 봄에 갔다 왔거든. 이번 봄에 하동의 뭡니까? 그 며실 담그는 그 광양의 그 매야마을 있잖아요.
예, 홍 뭔가 뭐 그거 보고 예, 하여튼 이것저것 구례에 또 뭐 산수유 마을이 있고 또 구례의 화엄사에 홍매와 유명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한번 이번에 간 김에 잠깐 보고 왔는데 상계사 들어가 보니까 역시 대웅전은 똑바로 쭉 올라가고 왼쪽에 그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특별하게 무슨 꽃이 피어가지고 그 꽃 피는 곳을 찾아라 해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거기다가 모셨는데 뭘 모셨느냐 육조해능의 지금 우리 공부하는 육조해능의 정상 머리 육조해능의 머리를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언을 했어요. 신라에서 어느 스님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갈 거다. 그런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그 신라에서 두 스님이 와서 그걸 가져갔다. 그래서 어디다 모셨느냐? 상계사에.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정각 안에 탑이 있어요. 육조 정상을 모신 탑이 있는데 탑은 되게 밖에 있잖아요. 건물 안에 안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탑을 위해서 정각을 만드는 거예요. 가면 그 탑 뒤에 손을 이렇게 넣게 돼 있어. 육조 정상하고 만나라고. 그러면 그 탑을 그 지키는 그게 그 절에서는 그 지키는 그 아주머니를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 보살님이 지키는 보살님이 그 손 넘으면 선을 하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손 넣을 때 확 로마의 휠처럼 그런 장난을 쳐요. 육조 정상은 사실은 그 머리를 가져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조상아를 모셔온 거 아닌가. 그 직접 가서 막 그렇게 하여튼 진실은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1500년 전의 일이잖아요. 1400년 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까워요. 상계사에 육조. 그러니까 워낙 육조를 존경했단 말이죠. 신라 불교도 워낙 이 육조 해능을 존경했다. 왜냐?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쳤으니까. 인간의 비결은 뭐냐? 인간은 현상이 아니다. 현상은 새발의 피다. 인간은 무엇인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자, 한마디 덧붙일게요. 내가 좋든 싫든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하는 그놈이 본질이야. 인간은 좋든 싫든 인간의 정체성은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불생불멸, 영원해요. 그리고 현상에 물들지 않아요. 현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이걸 노력해서 하는가? 아니다. 본래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고 이 정신이 자기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인데 그걸 착각하고 현상에서 집착하다가 보니까 집 나가서 집을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전전하는 꼴이다. 집 나간 거지가 되었다. 알고 보면 재벌의 아들이다. 장자의 아들이다. 알고 보면. 무엇이 우리들의 본질이. 그러니까 그거 회복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법화경에 집 나간 애를 외동아들인데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그 오래전에 나가서 잃어버렸던 아들이야. 근데 거지가 되어 있어. 근데 재밌게도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이 거대한 집이 재산이 다 네 거다. 너는 나의 외동아들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 거지 아이가 날 잡아 죽이려고 날 속이는구나 이런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본질 즉 정신이고 정신은 크기가 없어서 무한대고 이건 불생불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처음부터 자유로운 모든 것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이 우주가 다 내 것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처가 깨닫고 육조현행이 깨닫고 알려줬는데 그거를 아, 날 잡아 죽이려고 날 속이던구나 하고 도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래 그러고. 그래가지고 얘를 설득해가지고 그냥은 안 들어오니까 변소 청소부터 시켰다 해요. 왜냐면 그건 하게 그거 하고 밥 먹이 주니까. 그래가지고 변제 청소 시키고 시켜가지고 마침내 광의 열쇠를 건네기까지 그 창고 열쇠를 건네기까지 여러분 몇 년 걸렸다고 나올까요? 법화경에 30년 걸렸대요. 30년도 짧지. 변소 청소가 뭐예요? 우리들은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변소예요. 냄새 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냄새 나는 것을 완전히 꽉 처바 안에다 넣고 막 온갖 냄새가 나는데 좋다고 또 입은 벌리네. 입 벌릴 때마다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청소부터 시켰다. 관념 청소부터.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광을 열쇠 넘기기까지 30년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이런 말을 듣고 알아채도 고정관념을 극복하는데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전의 길은 멀어요. 이치는 간단한데 나의 고정관념이 바뀌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비결은 뭐냐? 30년을 버티는 게 비결이에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면 도로함이 타버릴 거 아니에요. 30년을 버티는 게 비결이다. 여기 지금 김명환 선생님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예. 17, 8년? 조금 더 하여튼 적게 해가지고 16년 씁시다 그냥. 조금 더 나오시면 돼요. 강민아 선생님, 20년 넘으셨죠? 30년 돼가지 않나? 한 25년? 한 22, 3년? 얼마 안 남으셨네요. 교장 선생님 한 반쯤 되죠? 17년 넘으셨어요? 얼마 안 남았네. 여기서 붙어대기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계속 고전은 바뀌어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같은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씻겨나가서 업식에 씻겨나가서 결국은 바로잡아오는데 한 그 정도 30년 세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치는 간단한데 나의 습관이 바뀌는 것은 이건 시간이 걸려서 살아남는 게 공부예요. 이 공부는 여기 고전 아카데미와 성천 고전 아카데미와의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버텨나가면 결국에는 저절로 된다. 왜냐? 본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좋은 인연입니다. 그죠? 예,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